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셨어요. 뭐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다 같이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기도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기도는 독백에 불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는요, 아무런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아버지라고 했지만 마태는 분명하게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사용된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파테르라는 말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되던 아람어 아바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아바라고 하는 말은 어때요?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말 역시 우리말로 하면 아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아빠. 이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그 내용보다도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합니까? 그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보다도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한번 볼까요? 뭐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을 보게 되면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그래서 뭐 절에 가게 되면 부처가 기도의 대상이 되죠. 또 어떤 경우는 집에 오게 되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기도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다가도 돌탑을 쌓고 그 돌 앞에서 또 소원을 빌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물이, 어떤 사람에게는 해와 달과 별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몸에 붙이고 다니는 부적이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대상은 누구죠?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십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자녀된 심정, 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된 권세, 자녀된 심정, 아이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꾸 중언부언의 기도를 합니까? 왜 사람들이 외식으로 기도합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인 여러분에게 나와서 뭔가를 얘기할 때에 어때요? 주변에 막 사람들까지 의식해가면서 말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루어지는 친밀한 대화가 바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오직 내 필요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 부족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제에만 집착하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 필요가 무엇이냐, 그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직면에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그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당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했나요? 자, 신발도 신기고 좋은 옷도 입히고 가락지도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도 베풀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돌아온 이 탕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송아지 고기였을까요? 배고팠으니까? 아닙니다. 신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가락지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받아준 아버지였어요. 왜? 아버지가 자신을 받아주고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내용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의 시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앞에선 어린아이처럼 이선과 가식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의 자존감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의 눈물도 씻겨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어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자, 첫째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아버지에게. 여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아빠, 아버지는요 한계가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만 영원히 사랑할 수는 없어요. 왜?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도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식의 안타까움을 보면서도 발을 둥둥 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다 같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를 열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무슨 말이에요? 자식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요,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청년의 때도 아니고 지금 나이가 75세에 들어왔으니까 85세가 됐잖아요, 현재 지금.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아내가 입덧을 안 하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죠. 얼마나 초조해요.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서 하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예? 막 이런 마음에 갈등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내인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여보, 내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아내의 말을 안 듣는 남편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말씀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13년이라는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너는 왜 99세 나이만을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끝까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있느냐? 라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게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면, 아니 기도의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는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함받은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잊으려고 하면은 더 잊혀지지 않아요. 잊어야지, 잊어야지 하는데 그 인간만 보면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요. 용서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입술로는 말하지만 마음은 용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죄를 결단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정말로 기억하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보다 더 전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함받은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또 분명히 생깁니다. 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야망과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지만 아무 일이나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뭐 소원의 성취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가 당신의 뜻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또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고 하면은 만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은 자를 아무도 자신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요 짧은 구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십니다. 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를 빼앗으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누굴까요?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으려고 할까요?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박해를 통해서 그 영생을 얻은 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영생을 가진 우리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물은 뭐죠? 만유,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국어 사전에도 보게 되면 만유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도 하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크고 광대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이 사실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빠, 아버지가 만물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 또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면한 문제가 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만물보다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이 우주보다 더 커 보입니까? 아무리 자녀의 문제가 커 보이고 남편의 문제가 커 보이고 물질의 문제가 커 보이고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커 보이고 직장의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우주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하늘의 아버지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는 만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에게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